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제목이요. 제목 그들 가운데로 헬라어로 읽어드리면 디아 메수 아우톤이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비참한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긍휼함으로 굽어 보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나이다. 말씀으로 역사하시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아버지의 선하고 미쁜 뜻을 알아 기쁨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로, 몸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신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갈망하오니 말씀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붙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코로나 방역 사정이 이제 좀 정리가 돼서 하루빨리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 주님 앞에 모이는 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참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렵사리 모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간 지내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모든 고난과 세상이 주는 모든 고난과 그 시험을 뭐 마귀라고 대변됐는데 극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그 전에도 이미 광야에서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여러 지역, 특히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에서 제일 처음 사역하신 건 아니에요. 누가는 그분이 잘하셨던, 예수께서 잘하셨던 그 본향에서 출발하셨다. 아니, 거기서 원천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자렛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자렛에서 있었던 일,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갈릴리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사로서, 그리고 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참 칭송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내용이었고, 이제 나자렛에 돌아오셨어요. 댁이 있는 곳, 가족이 있는 곳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항상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가르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이제 이렇게처럼 말씀을 읽는 자리에 서시니 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시고 어떤 책이었냐면 이사야서였죠.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고향에 이미 알고 있었던 지인들이 보고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환영했을까요? 아니면 배척을 했을까요? 둘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이를 나누면서 나사렛 주민들과 만나신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느끼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짐하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환영했죠. 그 고향의 아들이 나가서 명성을 얻고 돌아왔는데 플랜카드를 써서 환영을 하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환영을 했을 겁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2절 말씀 제가 다시 그 부분만 읽어보면 그들이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근데 말씀 난데없이 그렇게 말이죠. 다 놀라고 그랬다고 근데 증언을 했다는 얘기래요. 이 증언은 조금 다른 뜻의 증언입니다. 이게 마르트리오라는 동사예요. 그 마르트리오 원래 뜻은 뭐냐면은 증거하다, 증언하다.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 되다, 증인을 서다, 이런 확증을 하다 이런 뜻인데 거기 어떤 뜻이 또 들어있냐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뭐 승인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설법 막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설교를 들으시고
듣고서 나서 아참 훌륭하다 이런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장면들이 이어지죠. 예수 네가 가버나움이든 이 갈릴리 다니면서 온갖 이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했던 것을 우리가 다 안다. 여기서도 좀 그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냐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거절했다고 할까? 그런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180도 표정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의 자세로 돌아갑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하되. 그런 말이 나와요. 얼마나 반감이 심했으면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 죽이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용을 알고서 오늘 말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자기 고향에서 이제 누가는 이제 드디어 사역을 이렇게 이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한 예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좀 쉽게 풀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고 미쁜 뜻을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거든요.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신 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던 그 선하고 미쁜 뜻을 다 이루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내가 하러 왔노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우리가 61장 3절까지만 읽었잖아요. 조금 더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제가 그건 좀 기니까 제가 요약을 잠깐 하겠습니다. 황폐한 곳을 다시 쌓는 회복 이 말씀 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황폐한데 그것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인들을 양치기로 삼고 이방 사람들을 포도원지기로 삼아서 어떻게 할 것이다? 불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워진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보내는 재물을 받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지금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압제를 받는 그 시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치 대신 보상을 받고 능욕 대신 그뭐 노력한 그 목을 챙길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그 보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이사야서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전반부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일을 내가 하러 왔다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겠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뒤에 약속한 거를 보여라 하는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요청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고 모든 이방 민족을 말하자면 부린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정말 떵떵거리면서 세상에서 권세를 부리게 되는 거냐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미쁘시고 선한 뜻은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한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보시기에 심히 좋게 지으시고 안식을 주셨잖아요. 그 안식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말로서 나타난 말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 가난한 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가 기쁜 소식, 내가 편안하게 될 거다 하는 기쁜 소식. 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짓지 않으셨거든요. 문제는 그거예요. 그다음에 포로 된 자에게 자유. 하나님은 모든 자를 자유롭게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자가 왜 포로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죠. 포로는 풀려나야 돼요. 그리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 눈을 주셨어요. 그럼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눌린 자. 하나님께서 아무도 눌려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야 돼요. 그런 주의 은혜에 모든 그런 속박이 해결되는, 풀려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미쁘시고 선한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직위에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그 영광이 드러난 그것이 복음이다 하는 얘기죠.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 주민들은, 야, 그래도 우리 출신, 나사렛 출신이 나가서 말하자면, 글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뭐에 당선이 됐는데, 세상에서 명성을 얻었는데, 이 나사렛부터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가버나움 등에서 행한 이적과 기사라면, 나병 환자가 낫고, 중풍 환자가 낫고, 젊은 바리가 걷고, 눈먼 사람이 보고 등등, 이런 기사라면, 당연히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외인들을. 바깥 사람들을 양치기로 삼고 이방 사람들을 포도원지기로 삼는다는 거는 말하자면 다들 그런 높임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나자렛의 신도시 건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거절하신 겁니다. 거절하시니까 당장 사람들이 돌변하는 거예요. 넌뭐 때문에? 네가 어디 출신인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런 정도의 내용이 오늘 복음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좀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수준을 조금 높여서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론. 기독이 한자어예요. 기독.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란 말을 듣고 한자로 기독이라고 썼어요. 막 기독이나 그리스도나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또 그리스도론이라고 이렇게 또 고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라고 얘기를 해요. 크리스톨로지. 이것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성, 그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루는 신학의 한 분야를 기독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론에 높은 기독론이 있고 낮은 기독론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냥 신학적인 용어인데 고기독론. High Christology, High 고기독론, Low 낮은 저기독론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저기독론이라고 해서 저급하다는 게 아니고 고기독론에서 고급이라는 얘기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입장이 좀 다른 겁니다. 입장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을 뭐 선호한다는 건 저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선호한 바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 한쪽이 나쁜 거다 이런 말은 하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고기독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지하는 아들, 이미 계셨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선지한다, 이미 있었다 이거. 선지하는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하느님 아들이에요. 한번 아들은 끝까지 아들이에요. 이 땅에 내려온 하느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맡은 바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 하는 게 고기동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비하되시고, 그렇죠? 지상으로. 지상에서 비하되셔서 다시 높여주시는 승귀. 그래서 비하와 승귀거나 승귀. 높아지고 귀하게 되셨다. 비천하게 돼서 내려오셨다. 비하와 승귀가 나타나는 게 고기동론입니다. 저기동론은 반대겠죠? 저기동론은 뭐냐?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났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자라셔가지고 훌륭한 교사, 훌륭한 선지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시다가 모함을 받아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 여기는 승기밖에 없죠. 그거 좋죠. 내려오는 게 없잖아요. 승기. 자, 이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저기동론이라고 했어요. 낮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저기동론, 높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고기동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급이나 고급이나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이 보수적인 신앙을 견지하는 저희 같은 교회는 이 대다수의 교회가 다 그래요. 이 고기동론을 이제 지지합니다. 그런데 좀 신학자들이라든지 또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그런 분들은 이 저기동론을 이렇게 응원하시죠. 특히 인본주의는 이것을 굉장히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구제에 열심히 하고 경건하고 해서 구원을 성취하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얘기가 저기동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고기동론적으로 해서 완전한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희들이 표방하는 바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말을 써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말은 이 조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게 맞는 말이에요. 데오가 누구누구의 이런 뜻이에요. 그런가요? 제가 갑자기 라틴어 생각이 잘안 나서 잘못돼서 할수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새는 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 특히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붙들고 있는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겁니다. 우리는 아까 그분들이 뭐라고 했어요? 구제를 열심히 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성취하다. 그거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가 그 선하고 미쁜 뜻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미쁜 뜻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자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 노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성령님의 조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누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예배와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이 구원의 열매이고요.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이고,
우리가 그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우리가 믿는 바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과연 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요? 같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은 게 모든 게 형통한 건가요? 모든 게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다는 건잘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죠, 물론. 형통한 것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불어나고, 창대해지고,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이런 건가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 꼭 이런 거냐. 구원을 받았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형통과 일맥상통하는 거냐 하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참 비참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화두의 단어가 그거였는데, 비참함.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인지, 사람이 말을 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긴가민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참한 게 뭔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는데,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슬프고 끔찍하다. 이게 비참하다는 뜻이래요. 국어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해도 비참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실제로 그래요. 참 비참해요. 하나가 잘 되면 딱 하는 게안 되고, 하나가 마음이 좀 편해지면 또다 어떤 게 불편하게 되고. 뭐, 그래, 아주 그래요. 좀 무슨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나요. 모기 한 마리가 웬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불 켜고서 어떻게든 쫓아가서 잡을 때까지. 참 그런 거예요. 아, 사실 모기지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들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제대로 되어 있질 않아요. 왜? 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도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당 그래야 할 것이 그런 거. 그래야만 되는 것이 그대로인 거. 이게 공의이고, 그래야만 하는 대로 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거짓으로 거듭 쳤어요. 그러니까, 비참함에 비참함을 더하고,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새 코로나19 상황, 제가 말을 하자면 정말 한이 없을 정도로 할 수가 있어요. 거짓과 슬픔과 진짜 비참한 거예요. 앞으로 걱정이 될 정도로 비참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싸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더 비참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취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럼 받는다면 누군가가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습니다. 내가 도둑이 아니라면. 아, 도둑은 취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받는다는 건 주는 이가 있어야 되고, 주시는 이가 계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죄인은 왜 있습니까? 죄인은 그 주시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엔 의인과 죄인 둘이 있는데, 의인은 주시는 구원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받는 것이 의인이고, 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의이거든요. 그것을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의란 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죄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되 초인적인 그 노력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공로로서 부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영원전에 계시고 태초에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효력을 발행하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이 거부해요. 자신들의 금자탑을 세우는데 우리의 피와 살을 바치라고 그들이 종용을 합니다. 그들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과 떨어져서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로서 중립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기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들이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우리가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밉부시고 선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지나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Autos de Dielson dia messu auton eporiuteo.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를 올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선하고 미쁜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세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주는 압제와 풍파를 견디며 나아가야 하는 저희들을 긍휼하심으로 굽어보시어 두 손에 힘을 주고 지친 무릎을 세우게 하시며 나아가는 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믿음을 굳게 하오니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